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쿼라의 공동 창업자, 세일즈포스의 CEO 출신, 그리고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들어가 있는데 공통점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창업적인 마인드로 충만한 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하는 게 봐봐라, 변한 거 봐라, 영리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오픈 AI 재단 이거 원래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지 않았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재원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역시 텐션이 좋아요. 네, 네. 자, 이번에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지난번에 출연하고 주변에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래도 주변에 전에 같이 이제 출연해서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여기 나와서 좀 엔비디아 이야기 잘 들었다라고 반응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더라? 저희 엔비디아 뭐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 다모다란 교수님 소환해가지고. 네. 다모다란 교수님은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니, 이후로는 주가가 더 갔죠. 많이 올랐죠? 많이 갔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고민이 되죠 지금.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진짜 고민이에요. 저 진짜 엔비디아에 많은 제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와, 그럼 이미 수익이 꽤 많이 나 있겠네요. 아. 그래서 더 고민이죠. 아,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글쎄, 오늘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또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약간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 어떤 국면이야? 약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그 영역에서, 이 탐욕의 영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모두가 좀 탐내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신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좋아. 그 다음 주에 나오는 GTC 행사에도 기대감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 이런 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쪽에 지금 옵션만 해가지고 나도 먹을 거냐 그러면서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온 바람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구간으로 진입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 빠진 걸 보고 이게 왜 빠졌는지 하고 쭉 봤는데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봐도 이 굳이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 것보다는 그 외부적인 자잘한 이유 때문에 빠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건덕지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 건덕지가 이제 억지로 좀 잡은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승마 경기를 할 때도 잘하는 애들은 야생마 있잖아요. 올라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이제 엔비디아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떨어지기가 쉽상이다. 그러나 잘 타야 된다. 끝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버티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떡밥이 또 이제 또 나왔잖아요. 샘 알트만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우선은 샘 알트만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있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샘 알트먼인데 누군가 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좋아. 화이팅. 잘했어요?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삼촌. 이거 뭘까요? 기생충. 맞습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일리노이인데 샘 알트먼이 1985년 4월 22일에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 가정 출신이에요. 2004년에 똑똑하다 보니까 또 스탠포드에 들어갔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1년 만에 때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양력을 보면은 좀 특징들이 있는데 뭐죠? 일단은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 가정이네요. 이게 보면은 이번에 최근에 그 상도 많이 받았던 오펜하이머 영화가 생각납니다. 보셨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안 맞나요? 그 영화 이제 보면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네. 2차 세계대전이죠. 네. 그때 당시에 핵무기를 빨리 개발해가지고 나치로부터 이게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소명 같은 걸 가지고 독일에서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딱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 가정 출신이라 그러니까 딱 이게 그 생각이 먼저 좀 났고 두 번째로는 다 이렇게 자퇴를 하네. 가방끈이 진짜 다 짧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퇴를 했다는 거 보면은 배울 게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혼자 했다는 건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좀 있나요? 뭐 때려쳐서 뭐 하지 싶지만 이분은 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때려치고 1년 반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회사 루프트를 이제 공동 설립하고 19살 나이에 CEO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회사를 차렸구나. 네, 네. 회사를 차리고 그 안에서 화려한 이력들을 또 쌓아나가고요. 2015년에 오픈 AI를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죠. 2019년부터 MS에서 오픈 AI 투자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2023년에 타임즈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도 선정이 되고 이력 외에도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동성애자였고요. 네.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호주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올리버 멀헤린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얻은 거죠. 아, 잠깐. 남편, 아, 그렇네요. 그렇죠. 남편을 얻은 겁니다. 남편을 얻은 거군요. 확실하게 잘생기셨고요. 그렇군요.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안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네요. 찾아봤거든요. 메타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고, 현재는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조, 오픈 AI 내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내조를? 네. 누가 내조를 하는 건지가 이게. 그렇네요. 아무튼 내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굳이 이분의 조사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지는 이 메타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올리버가 메타에서 일했다. 이거는 이번에 샘 알트먼이 복귀하면서 이사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샘 알트먼이 커밍아웃 했다는 사실. 그래서 내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메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 나왔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샘 알트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회사만 설립했나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를 어디다 하나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임즈에서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 너무 궁금한데요? 어디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AI 관련된 거 뭐 하겠죠. 뭐. 그 사람의 AI의 진심이고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죠? 물론 뭐 AI, 샘 알트먼 하면 AI 하니까 AI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 뭐 관련 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투자를 하긴 했는데 바이오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요? 특이한 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입니다. 일단 바이오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였거든요. 이 회사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한 10년은 더 연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노화, 늙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기술과 또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치료법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알트먼은 회사에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한 게 바로 제가 핵융합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헬리온 에너지인데 이거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헬리온 에너지는 친환경이면서도 엄청난 효율을 보이는 헬륨인데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AI를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한 거겠죠. AI의 전력 소모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특이하죠? 그러네요. 네. 이게 제가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역시 똑똑한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리 스테이지, 지금은 아닌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요. 1억 8천만 달러고 3억 7천만 달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2,5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고 3억 7천이면은
4,5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두 개 합쳐서 한 7,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봐도. 그 정도의 10이다.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죠. 완전 얼리 스테이지에 네. 있는 스타트업이고,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결국에는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회사들이네요. 인류의 고민 다 똑같잖아요. 첫 번째, 오래 살고 싶다. 10년을 늘려준다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만드는 AI 기술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바이오와 AI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접점에 그렇죠.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AI 되게 많이 하는데,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I 학습시키려면은 전력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열을 식혀야 되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아, 식히기 위해서도, 냉각하기 위해서도.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 독서실에서 보면은 네. 사람들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네.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막 후끈을 거 없나요? 그 경험? 머리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독서실 자체가 뭐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경험 없나요? 아, 있죠. 있나요? 아,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머리에 쓰면은 막 이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네. 학습을 할수록 열이 많이 나서 열을 식히는데도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문제를 기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네. 아예 그냥 이거 되게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핵융합을.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다니요. 많았죠, 저도. 열심히, 네. 다들 있으신 거죠? 네, 있죠, 하다 보면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경험.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젠슨왕도 그때 저희가 전편에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관심 있게 교육하는 분야가 굳이 AI가 아니어도 바이오 쪽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연결고리에서 샘 알트먼도 바이오를 눈여겨보는구나 라고 하는 점이 좀 전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멀리 보는 투자다 라는 거. 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와의 악연. 이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오픈 AI 얘기할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데 뭐 어떤 포인트인지 막 좀 뜬금없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은 샘 알트먼 할 때 오픈 AI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샘 알트먼이 혼자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설립을 하려고 할 때는 일론 머스크도 같이 동참을 했었어요. 네. 지난 2월 29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함께 2015년이었거든요. 오픈 AI를 공동으로 샘 알트먼과 창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픈 AI의 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음흠.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애초에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을 한다는 설립 합의를 너네가 어겼다라는 근거를 든 거예요. 오픈 AI는 말 그대로 오픈한다, AI를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준다라는 걸로 출범을 했는데 MS를 지원을 받으면서부터 이게 돈 맛을 들였고 소스를 철저히 너희가 감추기 시작하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챗GPT를 돌풍을 일으킨 이후에 오픈 AI의 이름과는 달리 조금씩 뭔가 감추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사실 챗GPT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 시점에서 2월이면 뭐 며칠 안 됐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굳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건지 아하. 이게 궁금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봤어요. 네. 2015년에 같이 만들었는데 2018년부터 이 둘이 좀 갈라서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뭐 애초에 약속했던 기부 금액도 줄이면서 언론을 통해서 좀 설전을 주고받게 됐는데 뭔가 삐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직접 대결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번 소송 서류를 보면요.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이거 좀 법적인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아, 이게 소송할 거냐 이런 네.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알 텐데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걸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잖아요. 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꾸 트윗 회사가
그 샘 알트만 막 사진 올리고 막 이러면서 얘는 진짜 뭐 하는지 항상 화장실에 앉아서 한다고 하던데 트윗을. 아, 화장실에 앉아서요? 네, 쉴 때 쉬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한다고 하던데 샘 알트만 뭐 하면서 오픈 AI가 아니고 뭐 클로즈드 AI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맨날 신랄하게 네. 둘이 무슨 애들 싸우는 것처럼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 같아요. 저는 그죠? 봤을 때 아, 이게 좀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도 이 큰 틀로 한번 봤습니다. 머스크는 설립합의 (founding agreement)가 있었다라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고 주장하는 설립합의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네. 그 소송 페이지를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6페이지 네. 부분을 제가 첫 번째를 읽어드리면은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Would be a non-profit developing AGI for the benefit of humanity, not for a for-profit company.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AI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구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아.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비 부분에 제가 밑줄을 네. 잠깐만요. A 이거 다시 조금만 지금 보고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non-profit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벌지 말라고 하면서 네. 돈 버는 게 사실은 회사가 돈 벌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이윤 추구가 회사의 목적이고, 근데 이 회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은 benefit of humanit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로 이제 밑줄 그어주신 분을 읽어보면 네. would be open source라고 돼 있습니다. 아, 오픈 소스, 오픈이 맞습니다.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would be a open source라고 써 있는데 이 회사의 소스를 일반에 공개하고 회사의 자산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아하. 이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이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설립 계약 위반이 발생한 시점을 2019년이라고 적지 않고요. 아하. 2023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생겼던 그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소송과 그러니까 작년 말이었죠. 샘 알트만 뭐 이사회에서 축출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GPT-4까지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GPT-5는 또 어떤 모습이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뭐 MS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뭐 알트만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지금부터가 그 내면의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사실 머스크가 노리는 약한 고리는 2023년 11월이죠. 추운 네. 겨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업데이트하느라 엄청 힘든 거를 제가 알거든요. 샘 알트만의 해임과 복귀 과정 거기에서 드러난 뭐 오픈 AI의 지배 구조의 취약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그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샘 알트만을 중심으로 오픈 AI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그 약한 고리를 이제 터치를 해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샘 알트만의 복귀 과정에서 MS가 그만큼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고요. 사실은 오픈 AI가 영리 기업의 영향력에 결국은 놓이게 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반증이 된 결과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야 이거 무슨 자작극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냥 좋게 돼버렸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인류를 위한 회사다, 니네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뭐 오픈 AI에 있는 뭐 직원분들이 뭐 나 안 해 뭐 이러고 막 다 해 뭐 나오고 난리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유리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한 회사인 것처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사회는 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었죠? 이사회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쿼라의 공동 창업자, 세일즈포스의 CEO 출신, 그리고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들어가 있는데 공통점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충만한 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하는 게 봐봐라, 변한 거 봐라, 영리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오픈 AI 재단 이거 원래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1차전이 오픈 AI 이사회와 샘 엘트만의 갈등이었다면은 이번 소송은 오픈 AI 설립을 가능하게 한 공동 창업자가 지금의 현재의 조직과 리더십을 저격하는 모양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블룸버그 기사를 봤어요.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24시간 실시간으로 돌리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뉴스 기사에서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맥스라는 기자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일종의 스턴트다. 이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긴 뭐 옛날에 뭐야 메타의 누구죠? 저커버그랑 뭐 그렇죠. 격투기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거 지금 뭐 빨리 날짜 잡아서 해요. 한다고 그러더니 쇼잖아 쇼. 그렇죠. 하나의 쇼였어요. 전 진짜 사실 할 줄은 그러니까 진짜 할 것처럼 막 하더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마케팅만 엄청 하고 그죠? 근데 머스크도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서 뭐 XAI를 설립하기도 했고 그렇죠. 챗 GPT 경쟁자 그록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에 대항하는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소송과 같은 대결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득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쇼를 첫 번째로 펼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소송을 위해서 꾸준히 오픈 AI의 비밀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자료를 얘네들이 어떻게든 얘네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의 정보를 빼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얘네의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라고 쇼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뭐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AI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오픈 그렇죠. AI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아, 내 생각은 이거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례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네. 이번 소속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이름을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좀 비춰봤을 때는 네.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해서 이번 소송의 청자가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뭐 법원이나 배심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 대중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오픈 AI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머스크의 이런 소송 직후에도 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네. 우리의 성공에 함께하지 못한 머스크가 후회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거다. 그냥 질투심에 이러는 거다 결국은 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글쎄요. 이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본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야 내가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질투가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이 내용들이 서로 싸우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샘 알트만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긴 힘든 천재들이에요. 너무 보기 힘들죠. 본 적 있나요? 아직 저는 아니고.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여기서 열이 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저는 자주 열이 나요. 이게, 이게 용량이 안 돼가지고, 용량이 안 돼가지고 열이 좀 나는데. 근데 저는 주변에 진짜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천재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천재들이 보면은 대체로 좀 약간 질투심 많아요. 질투심이 많아요, 엄청. 그래서 이 싸우는 걸 보면은 좀 애기 같잖아요, 좀. 그쵸? 애기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워낙 중요하고 커진 얘기인데 AI는 어떤 식으로 갈지 참 궁금합니다. 이 소송이 우리 이제 투자나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사회 복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그냥 샘 알트만이 들어왔지만 오픈 AI 이번에는 이사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니까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샘 알트만 CEO가 오픈 AI 이사회 복귀가 지난해 11월 17일 해임 이후 한 4개월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그들의 공통된 이사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특이한 점을 CNBC에서는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었냐. 결국은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샘 알트먼이 나가야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이유는 제대로 나온 게 아직은 없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리아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일리아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일리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리아가 일리아 추측해버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샘 알트먼을 추출하려고 했었던 그 프로그래머예요. 네. 대머리 아저씨. 네. 네. 개발 아주 잘하는 그쵸. AI 그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동성애자다. 그리고 남편이 생겼다. 근데 남편이 어디서 일했냐? 메타에서 일했다. 이 부분 꼭 기억해달라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맞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사회를 쭉 나열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이익 중심으로 경영이 펼쳐질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니까 다 메타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X에서 일론 머스크와 한 번쯤은 언쟁을 펼쳤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을 보면 이제 알트먼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위협이나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아, 그렇군요. 자신만의 그런 울타리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참 보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X에서 이게 말다툼 한번 했다고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렇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그 결혼했던 학연 지연 막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메타에서 일했던 사람들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아마도 이거 가지고 음모론 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레리 서머스도 그렇고요. 네. 이게 지금 다 보면 저기 뭐 이 유대인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AI가 워낙 큰 거고 이게 여기서 헤게모니를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너무나도 그렇죠.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위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는 샘 알트맨이 이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제가 쓰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끝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아, 그쵸. 과연 어디로 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네. 개인적으로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을 수 있었는데 AI와 관련돼서는 브레이크는 고장나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이 완전히 이쪽으로 장악해버리면서 네. 샘 알트만의 의지대로 이제 가겠죠. 그리고 속도를 더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상당히 좀 미궁 속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픈 AI만 가면 되잖아. 그쵸. 근데 오픈 AI 말고 지금 애플을 전기차. 전기차 지금 포기하고 여기에만 집중한다고 그러고 네. 테슬라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가는 속도가 못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처럼 오픈 AI가 독주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한테 칩조 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 지금 변동성이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이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지금 가야 돼. 1등 해야 돼. 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런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의 특징인 질투심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시점에서 저는 엔비디아를 팔아야 될지 진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은 GTC를 앞두고 뭐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일 텐데 여러분의 생각이 엔비디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믿음으로 쭉 가겠습니다. 아, 오늘 결정을 했나요? 이야기하면서? 네. 아, 네. 전 GTC 이후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TC 이야기를 이제 또 다음에 또 한번 해보는 걸 하고요. 네. 우리 이제 엔비디아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그럴 텐데 오늘 영상이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줬길 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천재들이 천상계에는 혹은 그 위에 누군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